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자, 3월 남자 개인전이 두 번째 경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준결승 2위로 올라온 황수인 선수, 참 많이 비춰지는 선수죠. 네. 덕천 레인보우 볼링장의 X300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정서훈 선수, 야, 279점 1라운드에서 제가 잠시 쉬는 사이에 가서 물어봤더니 운이 좋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운이 좋으면 그렇게까지 날 수 있죠? 네. 자, 정성훈 선수 이번에도 그 운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십시오. 자, 황수인 선수부터 1프레임 첫 투구에 나서게 되는데 170cm에 35년의 구력입니다. 16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 자, 1프레임 첫 투구 과연 기선제압에 나서는 황수인 선수인데요. 네, 16파운드면 이제 가장 무거운 무게의 볼이거든요. 네. 오랜 시간 동안 볼링만 즐기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볼링과 함께 살고 싶다. 스트라이크예요. 네, 두 선수의 스타일이 약간 비슷한 게 가볍게 쳐요. 그러니까요. 뭔가 힘들이지 않는 듯한 네, 이제 그런 샷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만큼 예. 오랜 시간 이제 연습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편안한 샷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본인 소개에 오랜 네. 시간 동안 볼링만 즐기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볼링과 함께 살고 싶다잖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예. 정서훈 선수 1프레임. 자, 스타 볼링 클럽 정성훈 1프레임. 약간 안쪽. 네. 오히려 스트라이크를 못 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네, 네. 예, 1프레임 대단했거든요. 첫 번째 경기에서 대단했거든요. 맞습니다. 279점 한 프레임을 제외하고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점수인데요. 예선전에서도 네, 네. 이제 279 말고 267점을 쳤었어요. 정성훈 선수가. 더 높은 점수를 첫 게임부터 일단 쳤어요. 자, 갑자기 1라운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준 정성훈 선수인데 네, 왼쪽으로 던지는 순간 너무 안쪽이었어요. 예. 네, 지금 하드볼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순간 그 검지를 이렇게 빼는 타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 빼는 타임에서 약간 왼쪽으로 흔들리면서 야. 그렇죠, 안쪽으로 미스샷이 났죠. 갑자기 왜 이러죠? 또 무슨 일입니까? 네, 일단은 두껍게 진입됩니다. 지금 레인이 이제는 어느 정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분명히 본인도 느낄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제 많아집니다. 많아지죠. 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동을 하거나 볼을 교체하거나 답을 낼 거예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은 스페셜이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아마 황수인 선수가 도전에 나서는 사이에 머릿속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네. 과연 그대로 갈지 아니면 뭔가를 좀 바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황수인 선수는 기분 좋게 1프레임 스트라이크 처리해놓고 2프레임에 나섭니다. 워낙 노련한 선수라서요. 자, 구력 35년 2프레임. 와,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또 기록하는군요. 본인도 약간 멋쩍은 웃음이 스트라이크까지 기대 안 했는데 스트라이크 들어가네 이런 표정이에요. 보시죠. 네, 지금 약간 본인은 실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아요. 하지만 밀려 들어가면서 지금 스트라이크 났거든요. 원래 같으면 이제 원 헤드핀 정중앙 쪽으로 약간 뚫렸어야 하는 상황인 예. 것 같은데요. 네, 더블을 만듭니다. 네, 더블이에요. 와, 황수희 선수가 마치 1라운드 정성훈 선수처럼 네. 지금 스트라이크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수인 3프레임. 와! 스트라이크! 와! 터키! 딱 터키였어요, 정성훈 선수도. 네, 그러니까요. 네, 위쪽 라인을 사용해서 큰 이제 뭐 앵글을 만들지 않고 원쓰리로 진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무거운 볼의 무게 때문도 있어요. 분명히 파괴력이 높은 네네네. 장점이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 정성훈 스트라이크. 아, 이제 스트라이크 정성훈 선수도 시동 거는군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쳤는데 분명히 약간의 이동은 있습니다. 이전 투구보다는. 네. 자, 1, 3번을 완벽하게 때리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정성훈 선수. 자, 오른쪽에선 스트라이크 맛을 봤고요. 왼쪽에서도 스트라이크 맛을 볼 수 있을지. 4프레임 더블에 도전하는 정성훈. 자, 워낙 노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네. 자, 4프레임. 자, 1, 3번. 아, 때리긴 했는데 10번이 남습니다. 아, 첫 번째 경기에서 너무 많은 스트라이크를 써버린 게 아닌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황신 네네. 선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우승 후보인 선수고요. 지금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입니다. 터키를 또 미리 쳐놓은 황수인 선수를 따라잡으려면 지금 이제 점수를 많이 쳐야 돼요. 지금요. 10번 핀 잡으면서 4프레임을 마무리 짓습니다. 뭔가 본인의 의도대로 좀 되지 않는 표정에서 읽혀집니다. 네. 황수인. 아, 황수인 선수는 반면에 좀 잘 못 던졌네. 어떡하지? 했는데도 스트라이크가 나오고. 그렇죠. 4프레임입니다. 4배거에 도전하는 황수인 선수. 자, 일단 손을 떠났고요. 4배거! 이야... 지금은 던진 이후에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이제 지점까지 볼을 보내줬고요. 스트라이크 7. 그렇죠. 자신이 있었던 야.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4배거 4프레임까지. 아, 오늘 점수가 두 번째 공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네. 많이 나와요. 와. 5프레임. 자, 황수인 선수 5배거에 도전합니다. 5배거! 이야... 외마디 기압이 확 들어갔는데 어우, 정말 기압대로 그냥 모조리 쓰러뜨렸습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 뭐 전혀 군더더기 없는 샷으로 네? 투구 동작이나 이제 볼에 진입 방향이나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오늘 최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정성훈 선수 5프레임. 스트라이크! 아, 그렇죠. 자, 정성훈 선수가 오른쪽 레인에서는 이미 이제 스트라이크를 한번 3프레임에서 맛을 봤고 네. 확실히 레인이 익었어요. 완벽합니다. 1, 3번. 본인의 스트라이크를 찾았는데 네, 네. 과연 이제 내가 너무 초반부터 그러니까 황수인 선수 벌써 5개예요. 예. 네. 뭐 정성훈 선수도 몰아칠 수 있는데 이 왼쪽 레인에서 빨리 네. 풀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6프레임 정성훈. 그렇죠. 갑니다. 스트라이크 더블. 가는군요. 예. 갑니다. 자, 정성훈 선수 이제는 오른쪽 왼쪽에서 모두 길 잡았습니다. 네, 아주 길게 스윙을 뻗어내면서 마지막 10번 핀까지 빼내고 있습니다. 자, 정성훈 선수, 황수인 선수 과연 스트라이크 행진은 어디까지 이어갈까요? 6배거에 도전합니다. 6프레임. 손을 떠났고요. 지금 살짝 안쪽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밀려 들어갔어요. 자, 6개. 지금 본인도 뭐지 하는 느낌이거든요. 분명히 던지는 순간 안쪽인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밀려 들어와요. 야, 이거 뭐야? 그런 표정. 네. 예, 황수인 선수. 저희 즐겁습니다. 예, 7프레임인데 세븐자로 예, 30, 60, 90, 120. 아, 세븐 인 어 로우. 6배거까지 성공했고. 자, 갑니다. 스트라이크! 7개째! 연속 스트라이크! 아, 완벽합니다. 지금 첫 번째 경기에 2-7고 나왔고요. 예. 두 번째 경기에 지금 7개 스트라이크 연달아 예. 네, 이어지고 야, 있습니다. 야, 이거 우승을 떠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 컨디션 조절 해야 되고요. 네. 야, 7개째 연속 스트라이크. 자, 정성훈 선수 7프레임입니다. 터키 도전. 아, 약하네요. 살짝 약하게 진입되는 모습이 분명히 이제 보입니다. 10번핀을 빼지 못해요. 자, 정성훈 선수 7프레임에서는 9개의 핀을 쓰러뜨렸고요. 첫 번째 투구, 두 번째 투구. 한 개의 스페어를 잡기 위해서 두 번째 공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성훈 선수도 못하는 게 아닌데 지금 상대가 워낙 완벽한 경기력을 구사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성훈 8프레임 스트라이크. 네. 승희 선수가 너무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아, 아 지나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치게 기운 빠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예. 예. 8프레임. 저 여기서 스트라이크 칠 수 있을까요? 자, 8프레임 스트라이크. 와. 아. 8개째. 아 지금 뭐 이키 남자 개인전 특히 뭐 부산 남자 볼러 선수들의 실력은 알지만. 와~ 최근 들어서 지금 너무 많은 하이 게임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네. 남자 개인전입니다. 네. 지금까지 8프레임 8개의 스트라이크. 저 9개째 스트라이크 도전에 나섭니다. 황수인. 자, 신중하게 갑니다. 9개째 스트라이크. 우와. 네. 아, 지금 총 12개의 스트라이크를 만들면 퍼펙트예요. 그렇죠. 이제 세 개 네, 남았습니다. 그렇죠. 10프레임 단 3개만 남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뭐 사실 뭐 결승에 가기 위한 두 번째 경기가 아니라 지금 네. 황수인 선수 개인의 아, 이 어떤 기록이 나올까요? 자, 정성훈 9프레임. 스트라이크. 아, 지금 선수들이 뭐 스트라이크 개수를 첫 번째 경기부터 지금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그렇죠, 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퍼펙트까지 단 3개의 스트라이크를 남겨놓은 황수인 선수. 아, 긴장이 많이 자, 과연 되겠지만. 네. 자, 황수인 선수 10프레임. 자, 첫 번째 투구에서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지금 소리 지를만 합니다. 아, 자, 지난해 네. 저희가 남자 2인조전 그렇죠. 클럽 2인조전에서 스트라이크 참클럽이었어요. 맞죠. 경기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개인전에서 개인이 올곧게 이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많이 기록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자, X300의 황수인 선수 힘을 내야 됩니다. 좀 더 집중하고요. 핀만 빠져주면 돼요. 사이드만 빠져주면 돼. 그렇죠. 일단은 아, 아, 자, 네. 자, 자,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맞습니다. 만들었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사이드 핀만 빠져준다면 네. 큰 문제 없이 퍼펙트를 칠 거라는 내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옛말에 부정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황수인 선수의 10프레임 마지막 투구 안쪽인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퍼펙트 황수인. 와, 뭔가요? 대단한 기록을 채웁니다. 네. 이야.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3월 남자 개인전 두 번째 경기에서 황수인 선수. 와, 본인도 마지막까지 정말 숨도 안 쉬고. 네. 와, 집중을 했는데 퍼펙트를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고도 좀 믿기가 어렵
울 정도로 네, 좀 정신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펙트를 만들어냈거든요. 예. 야, 이거 TV 중계하면서 퍼펙트 경기를 이 정도면 자주 아닌가요? 아니요, 개인전으로는 저희가 개인전. 따져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 개인이 퍼펙트한 게 진짜 한 십몇 년 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네네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야, 어쨌든 자,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대회 엄청난 기록, 예, 퍼펙트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황수인 선수와 정성훈 선수, 정성훈 선수와 황수인 선수 맞대결에서 황서인 선수가 300점 퍼펙트를 기록하면서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합니다.